샌딩기가 스탑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. 샌딩을 하다가 이렇게 멈추면, 전원을 멈추면 그냥 딱 스탑이 돼버립니다. 굉장히 빨리 멈추죠. 샌딩기 많이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, 이 막기다뿐만 아니라 다 비슷해요. 샌딩기가 이렇게 전원을 올리고 껐을 때 스탑되기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. 생각보다. 요걸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해하고 있었거든요. 아, 이거 스탑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기까지의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었는데, 디월트 샌더 같은 경우엔 이렇게 딱 멈춰버립니다.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무게감은 뭐, 확실히 전기가 가볍죠. 전기가 가벼운데, 배터리 무게 생각하면 이 정도면 들고 쓸만할 것 같아요. 어차피 샌딩기는 눌러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지금 충전이라서 유선과는 힘 차이가 많이 날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일단 맡기다 걸로 한번 밀어볼게요. 방수는 네, 60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오래 걸리죠, 스탑이. 확실히 유선이랑 샌딩이 굉장히 빠르고 잘 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. 과연 무선 디월트 샌딩기, 신제품 샌딩기도 이 정도 성능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수는 7단이고요. 7단으로 밀어보겠습니다. 보셨나요? 아, 지금 7단으로 하긴 했는데, 와, 생각보다 엄청 잘 밀리네요. 오, 집진도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. 집진 악세사리에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털고 이렇게 튀어나오는, 네, 이런 모습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. 오, 좋네요. 집진 악세사리도 이렇게 털기가 편리해요. 이번에는 한번 좀 천천히 밀어볼까요? 한 4단? 4단 정도로 한번 다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잘 서죠. 그리고 지금 제가 4단으로 했는데, 제가 느껴지는 손의 힘은 4단으로 했을 때 막기다,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M9204 모델이랑 힘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. 확실히 7단으로 했을 때는 이 M9204보다는 힘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. 배터리에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마찰이 되는 게 좀더 강하게 마찰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1단으로 한번 밀어볼까요? 1단.
1단으로도 한번 밀어볼게요, 그러면. 아, 이거 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스탑이 너무 잘 돼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이거는 진짜 정말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. 디얼트에서 샌딩기가 이렇게 스탑이 탁탁 되게끔 내보낸 건참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제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네요. 제가 지금 다시 7단으로 해볼게요. 진짜 잘 선다. 7단으로 했을 때와 1단으로 했을 때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7단으로 할 때는 모서리 같은데 라운드지게 샌딩할 때 7단으로 하면 너무 라운드가 심하게 먹거나, 내가 하고 싶었던 만큼보다 과하게 샌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한번 7단으로 모서리 샌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몇번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는데, 지금 화면으로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. 보이시려나 모르겠네. 확실히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만큼 라운드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너무 강해요. 7단. 네, 집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집진 악세사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집진 악세사리 안쪽에 이렇게 톱밥이 잘 들어가 있고요. 털었을 때 톱밥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. 이 정도면 집진이 잘 되고 있는 증거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막 많이 밀진 않았거든요, 지금. 그리고 제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랜만에 얼굴 뵙고 인사드려야겠죠. 네, 제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데요.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이게 막 샌딩으로 인한 그 숨막힘이나 이런 게잘 느껴지질 않아요. 네. 집진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리고 막 엄청나게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아서 그걸 잘못 느끼는지 몰라도, 지금 이 공간에서는, 집진이 안 돼서 제가 숨이 막히거나 하진 않습니다. 웬만하면 샌딩하실 때 마스크 꼭 끼고 하시고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안 끼고, 집진 상태를 느꼈을 때 그렇게 숨이 막히거나 하진 않는다. 네.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아, 한성림님, 무선 샌딩기 중엔 디얼트께 탑일 듯하네요. 네,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는 탑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써본 샌딩기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자, 120방이 우선 많으셨으니까 120방으로 한번 밀어보고 그 다음에 240방으로도 한번 밀어볼게요. 120방에서 7단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진짜 잘 서는다. 그리고 지금 샌딩 표면을 제가 한번 볼게요. 오, 정말 많이 매끈매끈해졌습니다. 지금 이쪽이 60방으로 한 거고, 이쪽이 120방으로 한 건데요. 와, 정말 샌딩이 빠르네요. 이렇게 샌딩이 원래 빠른 건지, 저는 잘 몰랐었는데, 저는 사실 지금까지 샌딩 하면서 이렇게까지 빨리 되지는 않았었거든요. 근데, 굉장히 출력도 좋고, 샌딩이 잘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여태까지 제가 사용했던 샌딩기보다는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. 이제는 한번 240방으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이거 와 진짜 매끈매끈하다. 와 여러분, 이게 지금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,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? 네, 소리에서 좀 차이가 나네요. 여기는 240방, 여기는 120방. 60방, 120방, 240방. 제가 평소에 샌딩을 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DIY로 조금씩 이렇게 가구 같은 거 아주 간단한 것들 만들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샌딩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진짜 샌딩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, 디월트 샌딩기가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것들 중에 가장 강하고, 그리고 특히 이 스탑 기능. 아, 이 스탑 기능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바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. 스탑 안 되면 이거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놔야 되거든요. 스탑 기능이 공감되시는 분. 참 좋다. 최 실장은 스탑 기능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부분이 공감되시는 분. 1번 한 번씩. 1번. 네. 배민수님, 감사합니다. 김민재님 1번, 유한경님, 조재영님 1번. 네, 슈터님도 1번. 네, 그립감도, 네, 그립감 괜찮아요. 이 정도면, 제가 사실 손이 작은 편도 아니고, 큰 편도 아니거든요. 손이 작은 편도 아니고, 큰 편도 아닌데, 이 정도면, 네, 굉장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미끄럼도 잘안 일어나고요. 그리고, 이 스위치, 작동 스위치를 누름에 있어서 손가락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잖아요. 손가락이 뭐 이렇게 간다든지, 이렇게 간다든지,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거든요. 근데 손가락이 위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딱잘 위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안 보여드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집진용 악세사리가 이렇게 있는데요. 장착을 시킬 때 여기에 이렇게 넣고 한번 이렇게 돌려주면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쓰던 마키다 집진기, 이거는 가성비가 참 좋으니까 일단 싼 맛에 저는 매우 잘 쓰고 있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집진 악세사리가 하다 보면은 한 번씩 밀려가지고 툭툭 빠져요, 그냥. 이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밀려가지고 그냥 쑥 빠지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됐고,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디얼트의 집진용 악세사리는요, 다이얼 조작감 굉장히 괜찮고, 네, 부드럽고 딱딱 멈춰줍니다. 이게 다이얼 조작감이 6.5단, 5단이 있는 것 같아요. 5.5단, 5단, 4.5단, 4단, 3.5단,
3단. 점오단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이거 새로운 테스트. 일단 3단과 3.5단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, 한성림님. 오, 3.5단. 4단. 4.5단. 5단. 와, 이거 뭐죠? 그냥 단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점오단이 있는 것 같아요. 점오단. 와. 여러분, 보셨나요? 지금 점오단 느껴진다. 3.5단, 4.5단 느껴진다. 1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점오단 느껴지신 분. 저는 지금 느꼈거든요. 1단, 1.5단, 2단, 2.5단. 이렇게 느꼈는데, 오, 이런 기능까지. 와, 새로운 발견입니다. 느끼신 분몇분 계시고요.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요? 멕시코인가요? 아, 봐드려야죠. 이런 거 봐드려야죠. 와,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닙니다. 메이드 인 멕시코 보이시나요? 네, 여기 메이드 인 멕시코. 지금 71분 오셨는데, 71분이 오셔가지고,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. 해당 제품에 대해서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. 그런 부분이 아니시면 한 5분에서 10분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토요일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제가 지금까지 실시간 방송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. 70분이 넘게 와주신 거는 저에게는 정말 기록적인 일이고,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즐거운 토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. 지금 12시 27분이네요. 네. 지금부터 조금 더 불금을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즐기시기 바라겠고요. 내일을 위해서 또 쉬셔야 될 분들은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이만 들어가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너무 즐겁고 감사했고요.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